섹터와 관계없이 주식 중에 이 녀석이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주식들을 가끔 소개합니다. 그 주식들이 거기서 더 떨어질지 아니면 반등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역시 그걸 알면 힘들게 유튜브하고 있지 않겠죠. 유튜브에 여러 번 소개하는 주식들은 저도 사는 편입니다. 그게 꼭 저평가거나 오를 것 같아서 산다기보다 저도 궁금하고 지켜보는 재미가 있으려면 실제 사서 들고 있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에는 통신주식인 AT&T와 버라이즌이 있었고, 올해에는 3M과 광산주식 SBSW가 있었습니다. 유명하면서 배당도 많이 주는 주식들이었는데 너무 과하게 까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배당이 커트될 수도 있지만 이미 주가가 배당 컷을 반영한 것처럼 과하게 꼬라박았습니다. 실제 3M은 65년간 올려줬던 배당금을 약간 커트했고 헬스케어 사업부인 솔벤텀을 분할했습니다. 인터넷상에 보면 100% 성공하는 투자법이라고 여러 가지 투자 전략이 넘쳐나지만 전부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기간 주식 투자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해봤지만 이론과 실전은 별개였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쓰기 좋은 전략이 있습니다. 캐나다 증시를 예로 보면 CASH나 CBIL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자율이 5% 정도 되는 일종의 저축 종목입니다. 물론 은행의 고이자 저축 계좌를 개설하면 그보다 더 높은 이자를 주는 곳도 있지만 그런 곳은 바로 현금화해서 주식 투자에 투입하기 힘든 여건입니다. 현금을 5% 이자의 저축 주식에 파킹하고 있다가 본인이 지켜보는 주요 주식들 중 특히 회사가 건실하고 배당도 나쁘지 않은데 필요 이상으로 두드려 맞는 주식들이 하나둘 보일 겁니다. 그런 주식들이 1년 최저점 근처에 오면 모으기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1년 최저점은 예로 든 거고 1년 최저점이 아니더라도 보조지표인 RSI를 보면서 본인이 기준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괜찮은 회사 중에 1년 최저점을 가는 주식이 얼마나 흔하겠냐는 의문이 들 겁니다. 그건 본인이 얼마나 많은 괜찮은 주식들을 저장해 놓고 팔로우하냐에 달린 건데 몇달 단위로 보면 생각외로 많습니다. TRP나 EMB처럼 매년 배당을 올려주는 대표적인 대형 배당주들도 작년 10월처럼 1년 최저점으로 꼬라박고 배당이 8% 이상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바닥 밑에 지하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요즘 같이 이자율이 높은 시기에는 현금만 들고 있어도 이자율이 5%이기 때문에 여유롭게 시장을 지켜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기회비용을 날리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현금을 적게 들고 있으면 그것대로 더 불안하기 때문에 현금만 들고 있어도 5%를 벌수 있는 환경은 엄청난 마음의 여유를 줍니다. 몇달 전부터 이게 이렇게 싸다고? 이런 느낌으로 많이 소개한 또 다른 주식은 최근에 가장 핫한 IT나 이커머스 관련된 중국 주식입니다. 중국 주식들은 논리적으로 저평가의 이유가 30가지였다면 리스크는 딱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중국이라는 정치적 리스크인데 크게 보면 중국 공산당의 회사 지배력과 미중 갈등입니다. 그거 외에도 여러 경제적인 리스크는 있었지만 주가에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정도로 한없이 저평가였습니다. 접근이 쉬운 주요 종목은 미국에 상장된 알리바바, JD, PDD, 바이두 등이 대표적이고 개별 주식이 꺼려지시는 분은 중국의 QQQ라고 불리는 ETF인 KWIB를 거래하십니다. KWIB는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주축인데 텐센트 경우 OTC에는 상장되어 있지만 뉴욕 증시에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k w i b 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KWIB의 2배 레버리지 주식이 c w e b 입니다 ETF는 수수료가 나가고 개별 홀딩 주식의 종류나 지분을 개인이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립니다. 중국 주식이 저평가인 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치명적인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부양책이 늘어난 것 외에 그동안 주요 문제라고 지적되었던 정치적인 리스크는 변한 게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11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과 트럼프가 서로 중국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고 대놓고 경쟁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중국 주식의 상승세는 아마도 미국 증시를 올렸던 세력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섹터 로테이션을 물색하던 중에 펀더멘틀적으로 저평가이면서도 많은 물량을 받아줄 곳이 중국 주식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에 맞춰서 주요 중국 주식들의 실적이 주가 대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저평가인지는 입이 닳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미 바닥에서 급속도로 오른 현재 주가에 들어가기에는 어떤지가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알리바바를 예로 들어 말하면 한달 동안 거의 30%가 올랐지만 여전히 FCF 수익률은 11% 정도로 저평가입니다. 2020년 10월 최고점에서 비교하면 주가는 여전히 마이너스 65% 정도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알리바바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는데 성장성 문제 때문인지 발표 당일에는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다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반등했습니다. JD는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고생 중이지만 코어 비즈니스 실적은 예상대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JD와 알리바바를 비교하면 JD가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수익도 극대화되어서 나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알리바바보다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재 주가 기준으로 장기적인 업사이드는 안정성까지 고려하면 바바가 살짝 나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중국 주식들이 펀더멘틀과 상관없이 단체로 처박은 걸 생각해 보면 또 딱히 현재 상황이 당시랑 특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안전 마진이 많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모멘텀이 강세인 이유는 훌륭한 실적 발표도 있지만 유명 펀드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에 대량 유입된 게 밝혀지면서 대대적인 푸시를 받고 있습니다. 영화 빅쇼트로 유명해진 마이클 버리는 테슬라 잘 나갈 때 호기롭게 공매도치다 큰 손실을 받고, 반도체 잘 나갈 때 공매도치다 AI 열풍으로 큰 손실을 받습니다. 그후로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쇼팅을 버리고 중국 주식 JD와 알리바바에 크게 베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버리는 1분기 동안 두 회사 지분을 각각 80%와 67%더 늘렸고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은 JD입니다. 재밌는 점은 그전부터 들고 있던 석유주식 VTL의 지분을 43%나 더 늘렸습니다. 월가에서 종목 피킹 선수로 불리는 억만장자 데이비드 테퍼도 올 1분기 동안 들고 있던 알리바바에 대한 투자를 160% 늘려서 6.7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본인 포트폴리오에서 바바는 가장 큰 투자 종목이 되었습니다. 알리바바의 PDD와 바이두의 지분도 늘렸으며 JD를 신규로 매수했습니다. 그외 유명 투자사 시타데를 설립한 전설적인 투자자 캥그리핀과 뉴욕매츠의 구단주로 유명한 억만장자 스티브 코넨 역시 1분기 동안 중국 주식 지분을 높였습니다. 많은 중국 주식이 건강한 FCF를 바탕으로 강력한 자사주 매입을 추진하면서 많게는 매년 10%의 자사주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외 중국 주식의 리스크는 인구는 많지만 미국처럼 단단한 내수 소비 기반이 아직 없다는 점입니다. 중국의 소매 판매는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코로나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느낌입니다. 코로나 전과 비교하면 추세가 많이 꺾였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 유지를 위해 아직은 미국이나 유럽의 제품을 수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미국도 방문하고 유럽도 방문하면서 서방과의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미국 역시 물가를 낮추기 위해 값싼 상품과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미국과 중국은 강대국 타이틀을 놓고 서로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지만 미국처럼 중국이 필요한 나라도 중국처럼 미국이 필요한 나라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국 주식은 여전히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트레이드용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특히 유명 투자자들이 이미 들고 있다는 뉴스는 그들이 계속해서 살 거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부터 오르면 팔 거라는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들어오신다면 포모 때문에 산 주식은 성공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배틀을 짧게 잡는 본인만의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중국이 역사상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처분하는 중이고 올 3월 국채 보유량은 2009년 이후 가장 적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페이토 배당이 11% 정도일 때 사서 평생 들고 있으라고 할 정도로 강력히 추천한 주식입니다. 천연가스 가격 급락으로 대부분 가스 회사가 곡소리가 나오는 와중에도 그림의 회색으로 보이는 것처럼 내년까지 대부분 생산량이 높은 가격에 해칭되어 있는 덕분에 높은 배당을 유지하면서도 부채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60% 정도 해칭되어 있기 때문에 LNG 캐나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까지 해칭으로 버틴다는 전략이 완벽하게 먹히고 있습니다. 캐나다 회사이면서도 2026년까지 가격이 낮은 캐나다 AECO에 노출되는 양이 최소화되었습니다. 물론 LNG 사업이 시작하고 가스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수 없지만 2분기 연속 o p e 스가 예상보다 적을 정도로 극단적인 저비용 생산자입니다. 거기에 30년 가량의 피트매 장량은 둘째치고 현재 생산 중인 p d p u 전의 예비수명 지수만 10년이 넘기 때문에 TOU나 ARX 같은 대형 회사들의 인수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아직 부채가 많고 배당 지급률이 89%로 높기 때문에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스트레스 코나 천연가스 회사 PIP를 인수하면서 우회로 상장한 걸로 유명한 오일샌드 회사입니다. CJ가 오일샌드 유전을 개발 중이기는 하지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SCR이 ATH나 MEG를 이을 상장된 오일샌드 업체의 막차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TMX 확장공사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볼것 같은 회사로 SCR을 꼽기도 했습니다. 매장량의 r 라 i 는 ATH나 MEG에 못 미치지만 투피 매장량의 r 라 i 가 38년으로 상당하고 시총 대비 NAV는 피어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입니다. 유가가 높게 유지된다면 부채 목표인 2.5빌리언 달러를 원래 예상보다 빠른 2분기에 맞출 가능성이 있고 거래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자사주매인만 시작해도 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년 한해 캐나다 오일 주식 중 주가를 이끌었다고 하는 회사가 ATH인데 SCR은 올해만 63% 정도 오르면서 차세대 리더가 될 자질이 충분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형 이상 캐나다 회사 중에 올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SCR과 PY인 만큼 현재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가는 걸 추천하지만 지금 들어가기에는 단기적으로 너무 오른 것 같습니다. 오케이 기까지